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코스모스 제제입니다. 오늘의 브랜드는 바로 아메카지 입문 브랜드 프리즈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에 아메카지 브랜드 추천해줘 이렇게 이제 하면은 진짜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입문 브랜드라고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좀 캐주얼한 스타일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에 좀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활용도 높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조금 폭넓게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완전 강력 추천드리는 브랜드를 저희가 바로 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고 두 짜리 선물이 이번에 좀 쎄! 영상 뒤쪽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보시죠!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제품은 요 스웨트셔츠랑 후드티고요. 이 맨투맨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딱 보면 그냥 깔끔한 그런 무지 맨투맨인데 엄청 튼튼한 원단을 썼는지 엄청 무거워. 엄청 헤비웨이트 원단을 쓴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앞판 패턴은 이제 드롭 숄더로 돼 있는데 뒷판 패턴은 나그랑으로 돼 있어요.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뒷판 패턴을 보면 이렇게 나그랑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판 패턴을 보면 드롭 숄더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게 과연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한 그런 느낌도 있고 되게 베이직한 맨투맨인데 이런 패턴으로 조금 재밌게 활용한 점과 넥시보리가 엄청 튼튼해 보여요. 아 이거는 한 3년 입어도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마 또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맨투맨입니다. 그 다음은 다수가 되어 있는 회색 후드 티셔츠인데 일반적으로 캥거루 주머니를 쓰면 약간 좀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좀 쉐입도 예쁜 이런 아웃포켓을 써가지고 조금 더 아메카지스럽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자수로 볼러. 아 사장님 볼링 좋아하시나 보네. 볼링 며칠이려나? 요것도 맨투맨이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무거운 느낌이 나요. 딱 헤비웨이트 원단으로 해가지고 안에 기모는 없는 쭈리 원단을 사용했는데 또 회색 후드는 진짜 활용도가 높으니까 요것도 조금 이따 저희 착용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니트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니트도 기본이야. 여기 팔 부분엔 조금 다르게 연출된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본이고 이거는 아메카지가 아니더라도 나같이 옷 입는 사람이나 캐주얼하게 입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제가 또 멋스럽게 코디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다음은 요 자켓들을 가지고 왔고요. 요 자켓은 이제 헌팅 자켓. 넥 카라 부분에 요렇게 배색 코듀로이를 들어갔고 소매 부분도 이제 좀 실용성 있게 요렇게 시보리로 해가지고 좀 더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착용 가능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바버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왁스 코팅 되어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가격도 비싸서 어떡하지 했는데 여기에서 진짜로 사이즈도 좋고 원단도 부담스럽지 않은 원단을 써가지고 핏도 훨씬 이쁘게 나와서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가슴 포켓이나 주머니 포켓도 되게 넉넉 해가지고 좀 수납 공간도 많고 기장이나 품이나 이런 게 아마 제제가 좋아하는 딱 그런 스타일. 제제처럼 좀 그런 브랜드가 부담스럽다. 나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는 헌팅 자켓 찾으시나 이런신 분들에게 좀 추천드릴게요. 네. 이제 흰색 스티치가 포인트가 된 비디우 자켓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비디오 자켓은 너무 클래식한 느낌이 세서 오히려 손이 더 안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좀 캐주얼한 느낌을 줘가지고 진짜로 착용하기에는 좀 빡센 비디오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실루엣도 좀 넉넉하게 떨어지는 느낌이라 확실히 좀 손이 많이 갈 것 같긴 하고 원단이 엄청 부드러워. 약간 피치 원단 느낌이 나가지고 원단 자체가 이제 좀 빳빳하고 힘 있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좀 내 취향에 맞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요게 또 이제 그 프리즈먹스 측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두 짜리 선물로 제공해주신 제품이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마찬가지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넘기시면 안 돼요. 언제 나올지 몰라. 맞아. 그 다음으로 가져온 제품은 요 발막한 코트고요. 기장도 되게 넉넉하고 품도 엄청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약간 오버사이즈 그 느낌이 진짜 많이 나는 느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좀 베이직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뭐 뒷부분에 트임이나 트임을 잡아줄 수 있는 단추 정도 있는 느낌이라 요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착용해서 한번 핏이나 이런 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요 퍼티그 팬츠고요. 약간 입문용으로 진짜 좋다는 이유가 다른 곳은 오리지널리티를 살리겠다고 이제 이런 밴딩 같은 걸 잘 사용 안 하는 분도 많은데 조금 더 편하고 캐주얼하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퍼를 또 아깨깨이 지퍼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퍼티그 팬츠인데 주머니가 엄청 커요. 엄청 깊이 들어가고 엄청 클 것 같고 요런 사소하게 요렇게 또 모서리 한번 꺾어주는 요런 느낌이 조금 더 디테일에 신경 쓴 것 같이 진짜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보이는 이런 실밥들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쉬워라. 그리고 이 데님 바지를 가져왔고요. 제가 촬영 전에 입어봤는데 이게 진짜로 핏이 너무 잘 떨어지는 거야. 실주행님이 입으신 거 보고 우리가 이런 핏이 나올까라는 생각했는데 나와. 제가 자주 입는 그런 엄청 와이드하고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스트레이트 느낌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따로 구매할 예정이고요.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면 요렇게 또 셀비지 데님을 썼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또 나 셀비지다. 핏 외에는 사실 되게 평범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찾은 인생 바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테이퍼드 앵클 데님 팬츠. 두 가지 색상을 가져왔는데 디테일은 한 개로만 볼게요. 제가 딱 좋아하는 게 진짜 몇 개 있는데 이제 흰색 옷 그리고 데님 팬츠는 무조건 이런 생지 데님만 입습니다. 이런 생지도 하나쯤 꼭 있어야 되거든. 이 바지는 이제 테이퍼드 핏이라 허벅대 친구들한테 딱 알맞게 허벅진 여유 있고 밑단을 보니까 밑단은 조금 슬림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핏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져온 제품은 마지 언타이틀이라는 가방 브랜드랑 이제 프리즈먹스랑 콜라보한 가방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엄청 커요. 약간 좀 체형이 왜소하신 분들이 입으면 천도사님처럼 등껍질처럼 보일 수도 있을 만큼 큰데 또 원단도 엄청 뜬뜬하고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되게 베이직해가지고 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님 소재로 된 거나 좀 캐주얼하게도 이런 가방 딱 크록스로 매면 이런 느낌으로 착용하면 멋있지 않을까? 진짜 굉장히 커. 내 덩치를 가릴 정도야. 가방이 엄청 큰데 안에 수납 공간이 되게 나눠져 있거든요. 앞부분도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고 여기까지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안에 이렇게 또 포켓이나 지퍼로 돼가지고 또 여기 파우치처럼 활용도 가능하고 가방 안 열고 이렇게 핸드폰이나 보조 배터리 같은 거 놓을 수도 있고 엄청 커요. 내 손이 다 들어갈 정도,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커요. 약간 좀 이렇게 넉넉하고 큰 사이즈의 가방 찾으시는 분에겐 진짜 추천드리는데 약간 10만원 초중반대로 좀 가격대는 있는 편이라 또 이런 가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어떻게 입었는지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프리즈먹스의 신상을 갈아입고 왔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 후드랑 퍼티그 팬츠를 매치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베이직하고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었는데 아까 들어봤을 때 약간 되게 무거웠잖아. 근데 막상 입으니까 뭐 무거운 느낌은 전혀 없는데 이게 엑스라지 사이즈라 약간 기장이 긴 느낌이라 이렇게 시보리를 말아 넣어서 이 라지 사이즈를 입어도 됐을 것 같아. 이 제품 보실 경우는 조금 실측 사이즈 참고해서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지는 딱 내가 생각하는 그 퍼티그 팬츠 그 느낌은 아니야. 원단이 좀 부들부들하고 좀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루즈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편안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나는 퍼티그 팬츠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헌팅 자켓이랑 안에 니트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앵클 팬츠를 입고 왔는데 팬츠 기장이 너무 좋아. 바지 핏도 되게 잘 나오고 기장도 엄청 좋고 이런 헌팅 자켓도 안에 니트가 좀 두껍고 그런데도 팔 끼는 거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여유 있어서 안에 후드티를 입어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품이나 기장이나 이런 것도 딱 좋은 것 같아. 주의해야 될 점, 안에 무조건 긴팔 입고 입어야 돼. 이게 올 50%인데 생각보다 입었을 때 좀 까끌까끌하니까 이너를 긴팔로 입으시고 꼭 착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다음 착장으로 갈아입을까요? 헷! 자, 네,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 착장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네, 코스모스님 어떻게 스타일링 하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발막한 코트랑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인생 바지 핏을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 언타이틀 콜라보 크로스백 착용하고 왔습니다. 이 코트는 진짜 딱 느낌도 부드럽고 그리고 기장이나 품이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진짜 넉넉하게 잘 떨어져서 그리고 이렇게 소매 부분도 소매 통도 이렇게 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흠잡을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엄청 괜찮은 것 같아. 하도 베이직하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앵클 팬츠 이번에 인디고 색상인데 핏이 너무 잘 나왔어. 이것도 제 인생 바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게 아까 무거웠었는데 입으니까 무거운 느낌보다는 툭 떨어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핏을 잡아줘. 헤비웨이트라 그래가지고 살짝 좀 빳빳한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부드럽게 잘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이 가방을 이렇게 매치해서 약간 훈데오루 이런 학교 가면은 막 오빠 밥 사주세요 그런 약간 막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제가 요 바지 핏도 보여드릴 겸 또 구독자님께 드린 비디오 자켓으로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요렇게
구독자분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브랜드 측에서 구독자님께서 원하시는 제품 사이즈를 직접 정해주시면 된다고 하거든요. 제 인생 바지 핏 좀 자랑 좀 하고 비디오 자켓 이벤트 방법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셀비지 데님인데 진짜 인생 핏. 약간 난 요렇게 또 이제 살짝 엉덩이 라인으로 이렇게 약간 오다리처럼 보이는 요 핏이 너무 예쁜 거야. 이렇게 또 롤업을 해도 또 셀비지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프리즈먹스에서 하나 구매할 예정입니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이건 너무 이쁘다.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구독자님 이벤트로 드릴 비디오 자켓을 제가 입고 왔고요. 요 이벤트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희 프리즈먹스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올라가는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커뮤니티에 데일리룩을 멋있게 올려주시면 가장 요 비디오 자켓이 잘 어울릴 것 같은 한 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벤트 당첨자를 뽑을 거고요. 이벤트 당첨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면 받고 싶은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두짜이 분들에게 좋은 제품 제공해 주신 프리즈먹스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코스모스와 제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